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는데 단기 기억은 기억술을 이용한다. 기억술은 원래 기억에다가 새로운 기억을 붙여주는 방식이고, 장기 기억이 되려면 뭘 많이 해야 돼? 반복을 많이 해야 되지? 반복 몇 번 해야 되게? 최소 30번 해야 돼. 30번 잘 안 하지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 까먹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제 고대나 연대 가려면은 한 50번은 해야 돼. 그리고 서울대 가려면은 한 100번 해야 되고. 오케이?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럼 100번 넘어가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기억술 중에서 일단 원리는 이렇고, 그 안에서 연상법이나 여원학습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쓸 거야. 근데 이게 제일 좋다, 이게 제일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어마다 이건 얘가 제일 좋고 이건 얘가 제일 좋고 이렇게 있거든. 여러 가지 같이 섞어서 쓸 거야. 이제 기억수의 범위 안에서 이걸 이제 같이 쓴다 이렇게 보는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강남구청 옆에 윈원 스터디오 이쪽에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분들이 하러 왔습니다. 원주중학교 원주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하네요. 현재 공연이 아마 악효를 발생하다 이탈리 복권 추천 버거게임 거래 티피컬 전형적인 철민 매력. 네, 단기 기억력은 좋은 학생이어서 장기 기억 시킬 때 반복 수업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시리얼 에펙티브 효과적인 에비던스 증거 아드버타이즈먼트 광고 홈플러스 복잡한 특별히 이큐먼트 효과적인 이큐먼트 효과적인 아니죠? 이큐먼트 장비 홈플러스 인정하는 디퍼트먼트에서 시퀀스 전문 네, 오늘 원주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중2, 중3 한 800단어 전공했고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 쭉 점검해가지고, 그래도 좀 공부를 조금 하는 학생이라서 모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암기력도 좋은 편이어가지고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고1 10강까지 400단어 해가지고 한 1200단어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